네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종목 하나를 가지고 이슈, 수급, 실적, 차트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과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TC 히터로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라 우리 산업을 들고 오셨는데요. 내년에도 친환경차 시장 성장 기대감을 등에 업고 전기차 테마주의 대장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까지 부각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부터는 내년도가 기대가 되는 사업군을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트렌드로 봤을 때는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좀 친환경적인 부분에 집중하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산업의 경우는 자동차 공조장치를 관련해서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특히나 전기차 관련주로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테슬라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PTC 히터를 독점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또한 테슬라가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함께 좀 매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익성 증가는 물론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좀 참고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만도와 함께 인수라고 설립했던 레이더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고객사들이 어쨌든 간 전기차에 대해서 생산이 증가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한 판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서 고성장도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친환경 자체가 현재로선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군에 대해서는 꾸준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지금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 업황 자체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섹터인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의 경우는 오히려 성장 가능성들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전기차 시장까지 한번 공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테슬라향 매출 급증이 전망이 되는데요. 실적 앞으로 더 좋아지겠어요? 네, 일단은 뭐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 3분기의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가량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9%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좀 연속적으로 분기별로 좀 지속적인 흑자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도 물론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가 됨에 따라서 충분히 고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좀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부터가 어쨌든 생산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라는 이 사업군 자체가 오히려 좀 성장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 예상해보면서 내년도에도 실적 증가를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기차 사업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내년도까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을 놓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에서도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까지 수급풀은 봤을 때 일정하게 유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네.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나 기관에서 이제 막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오히려 매수세는 그래도 주가가 조정 시 때마다도 좀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 모습 보였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금융투자권에서 매수가 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매수 포지션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좀 기관에서도 좀 서서히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지금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기관에서 조금 서서히 적극적으로 매수가 유지가 된다면은 어쨌든가 좀 주가가 상승할 때 탄력도가 조금씩 더 강해지면서 추가적인 우상향 추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기금뿐만 아니라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기관의 수급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놓여있는 자리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까지 살펴지는데요. 이슈를 동반한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추세도 우상향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관망 심리가 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는 최근까지 강한 상세를 보여왔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계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월봉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어느 정도 좀 매물대 구간을 좀 돌파하면서 서서히 흐름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뀌어 나간다는 것은 오히려 좀 다른 종목 대비해서 흐름이 반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달 들어서부터 사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올해 우리 산업의 경우는 이번 달 들어서 강하게 우상향으로 좀 바뀌려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좀 바뀐다는 것은 오히려 내년도에 다시금 준비를 하기 위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산업의 경우는 전기차 중에서도 최근에 강한 상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가의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추가 상승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3만 원 부근 매물 소화를 마치고서 갑작스럽게 좀 주가가 우상향으로 바뀌어 나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이평선 자체도 어쨌거나 정배열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단기적인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사업군 자체를 봤을 때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기대가 되지만은 단기적인 부분의 경우는 일단은 큰 위에 저항량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고점 부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의 경우 제가 4만 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손절 라인의 경우는 최근에 좀 매물대 구간이었던 3만 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가격이 3만 5천원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가 3만 1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박자 차트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실적 점수에 가장 높은 점수 주신 것 같고요. 연기금 수급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뭐 원활한 측면으로는 보기 힘든가 봐요. 수급 점수 가장 낮게 주셨습니다. 이유는요? 네, 일단은 뭐 수급 측면에서는 최근에 그래도 좀 쉽게 볼 수 있어도 뭐 쌍끌이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수급 점수를 좀 낮게 줬던 거고요. 오히려 이슈라든지 실적에 제가 좀 더 점수를 높게 준 이유가 이제는 내년도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어쨌거나 내년도의 경우는 앞으로의 기대감, 성장성 이런 부분들에 계속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도의 사업군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군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단 실적의 경우는 그동안 계속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주요 고객사들의 매출 확대가 됨에 따라서 우리 사람도 함께 이런 좀 그 탄력적인 부분에 좀 따라갈 수 있는지 여부도 지켜보시면서 우리 산업의 앞으로 성장성 한번 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의 성장성에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자가 딱 들어맞는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